안녕하세요. 전혜영 기자입니다. 트윈데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슷한 두 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최근에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트윈데믹은 특히 고령층에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시대 더 위험한 고령자 독감과 이를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본격적으로 독감 유행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여전히 코로나 유행도 지속되고 있죠. 코로나와 독감은 감염 경로와 기침, 발열 등 주요 증상이 비슷해서 진단과 치료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에게서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코로나와 독감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젊은 연령대에서는 비교적 가볍게 지나가는 반면에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위험군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 감염증 사망자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5.5세로 고령자일수록 사망률이 증가했고 현재까지 코로나 사망자의 93.7%는 만 60세 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자, 마찬가지로 독감에도 취약한데요. 독감 역시 매년 사망자의 9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고령자 4명 중 1명은 독감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 왜 이렇게 독감과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것일까요? 노인이 감염에 취약한 첫 번째 이유는 면역 노화입니다. 전반적인 면역 기능이 저하돼 있어 면역 체계가 병원균을 구별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병원균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힘도 약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신체 기능과 회복 기능의 저하입니다. 노화로 인한 전반적인 신체 및 회복 기능 저하도 독감 감염 시 중증 합병증이나 입원, 사망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고령자는 청장년 대비 독감으로 인한 입원 기간이 8배 이상 높고 사망 위험은 317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저만성질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고령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90%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독감, 즉 인플루엔자 감염은 그 자체만으로 폐렴 발생 위험을 최대 100배, 급성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 위험을 각각 최대 10배, 8배 증가시키는데 심장 및 만성 폐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최대 20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저만성질환이 독감 합병증 발병률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식이나 COPD 등 만성호흡기 환자는 기도가 부어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기도와 폐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폐의 인플루엔자 감염은 천식 발작과 천식 증상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폐렴 및 기타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빨라지고 혈소판 활성화가 유도되면서 동맥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관상동맥 질환 또는 협심증 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산소가 심장 근육에 이동할 수 없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혈당 조절의 불균형 및 면역 반응의 감소로 인해 혈당 농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으며 대사 및 감염 관련 중증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즉 고령자는 면역 노화, 신체 기능 및 회복 기능 저하, 기저만성질환 보유로 인해 청장년층보다 독감 감염 시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치명적인 독감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코로나 시대 고령자 독감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젊은 층보다 더 철저한 생활 속 면역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령자의 독감 예방법 첫 번째, 독감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독감 백신은 작년에 맞으셨더라도 매년 새롭게 맞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그해 유행할 바이러스를 미리 예측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올해 10월 중순부터 만 62세 이상 고령자에게
4가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인근 지정병원을 확인해 사전 예약한 후 예방접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독감 백신은 독감 예방뿐 아니라 전 세계 사망 원인 1, 2위인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주요 심혈관 관련 위험이 36%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저질환 및 면역력 관리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외에도 꼭 챙겨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고령자는 만성질환과 면역 노화로 전반적인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청장년층에 비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전에 면역력 증강을 위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꾸준한 약 복용을 통해 기저 만성질환을 관리하셔야 하고 혈압이나 혈당 등도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체력과 면역력도 기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입니다. 예방접종 후에도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손 자주 씻기, 사람 많은 곳 피하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 고령자 독감 예방, 백신 접종과 함께 면역력 관리,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 질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주세요. 이상 헬스조선의 전혜영 기자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고령자 독감 정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